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214페이지 어문귀정 제3절편 외래어 표기법에 관련돼서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적는 것을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 출제로 외래어 표기법은 표준어 마찬가지로 용례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다음 중 외래어 표기 중 잘못된 것은 뭐냐 또는 잘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니까요. 적어도 우리 교재 속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1장 표기 기본 원칙 별두개 정도 해놓으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로 적는다. 24자모로 적는다. 보통 여기서 24자모라고 하는 것은 현용 24자모를 적는다. 알겠죠? 현용 24자모다.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를 통해서 적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행 국어에서 자음 몇 개입니까? 19개죠. 이 19개라는 것은 14개의 자음에다가 된소리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된소리라고 한다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읍 몇 개입니까? 5개죠. 이런 5개의 음운을 포함한 것이와 19개인데 이 중에 그렇다면 14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된소리를 외래어 표기법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런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만 일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떼제비하지 않고 퇴제비하는 것들, 버스하지 않고 버스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바로 된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물론 빵이랄지 빵, 껌등 이런 식으로 해서 외래어 가운데 된소리를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내용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모음 10개와 관련돼서는 여기는 단모음을 이야기하죠. 단모음. 단모음. 그래서 아, 어, 그 다음에 오, 우, 으, 이, 예, 왜, 위 이런 단모음 10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단모음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체적으로 여기서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읒계열, 뭐 지읒이 됐다, 쌍지읒, 그 다음에 치읒계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했을 때 텔레비전, 텔레비전할 때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다. 대체 단모음 형태로 적는 텔레비전 이렇게 적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주스가 아니라 다 같이 그렇죠. 주스로 적는다는 사실. 유가 아니라 우. 이렇게 단모음으로 적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 더 한다면 차트. 차트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차트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된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중모음 형태로서 적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해 주시죠. 일단 진행하면서 체크해 주겠습니다. SH계열. 이것 다음에 이제 모음이 왔을 때. SH 계열 다음에 모음이 오면 SH 다음에 A가 왔다 그러면 샤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 형태를 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외래어 표기법은 단모음으로 표기하게 된다. 그래서 현형 24자모 과거의 시험 문제 가운데 이것을 28자모라고 해서 틀린 적이 있습니다. 24자모를 통해서 표기한다는 점 기억해 둬라. 그 중에 자음 14자 모음 10자다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2항 외래어는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는 점 따라서 노트 할때 NOT 1의문 1기호로 적는다. 보통 1의문 1기호로 적는다 할때 노트라고 할수 있죠. 근데 미음이 있습니다. 오가 있습니다. 티읕이 있습니다. 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할때 이렇게 오래 생각을 해둘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NOTE 네 개의 음운을 통해 적었죠. 네 개의 음운이니까 이것을 1음운 1키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또한 밑에 받침에는 기역니은 리을 미음 비읍시옷 이응말 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세 번째 우리 받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받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기역이다, 리을이다, 리을이다, 미음이다, 비읍이다, 시옷이다, 이응 요 이렇게 7개를 사용합니다. 이거하고 헷갈리기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음절의 끝소리겠지. 자, 우리가 현대 문법을 배울 때 여러분들과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만은 음절의 끝소리겠지. 소리상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였죠? 그렇죠. 칠종성이었죠. 그때 칠종성은 뭐 했을까요? 예, 가느다란 물방울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은, 비읍. 그러죠? 가느다란 물방울 해서 이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기 직상,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 일곱 개. 이것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칠종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과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적 표기의 기본 원칙과 관련돼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내향.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다면 음절의 끝소리기 직과 외려피기법상 받침으로 올 수 있는 자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해야 되겠죠. 일치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제 상황으로 돼서 파이런 표기는 된소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된소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외로 가보되 삐라, 껌, 히로폼, 빨지상 같은 경우는 예외로서 된소를 쓰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된소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사인펜이 아니라 사인펜,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버스가 아니라 버스, 파리가 아니라 파리, 이렇게 산다는 것도 아니고 뭐 센터가 아니라 센터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된소를 쓰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제왕입니다. 이미 굳어진 외려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량은 따로 정한다 했죠. 따라서 이제 우리 관용적 표현을 갖다 널리 이제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원래 외래피법상 자장면이 맞았지만 관용적 표현으로서 짜장면도 허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장면과 짜장면 다 맞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과거에는 레이더가 맞는 표기였고 레이다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레이다를 원칙으로 하고 레이터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재도 제시해 놨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자, 여러분들 교재 그 밑에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기의 어떤 세칙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일단 중요 부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성 파일은 PTK 있죠. 이런 무성 파일은 PTK는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이런 무성 파일은 PTK는 대체적으로 받침으로 적는다.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갭, 캣, 북 이런 식으로 짧은 모음일 때는 받침으로 적는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좀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거기 두 번째 항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받침으로 적는 경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 이외의 자음에 오는 그런 무성 파이름은 대체적으로 받침으로 적는다. 그러나 1번과 2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을을 붙여 적게 됩니다. 그래서 스탬프라고 하죠. 케이프. 그래서 이렇게 해서 PTK를 을을 붙여 적는 경우, 즉 1번과 2번의 항목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을을 붙여 적는다는 것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첫 문제 자주 중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 정도에서 살펴볼 내용 가운데 하나, 자, 제2항 같은 경우에 유성파이름이 있죠. BDG. 이제 BDG는 무성파이름과는 달리 어떤 경우라도 을을 붙여 적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파이름은 을을 붙여 적는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 지그재그가 아니라 지그재그라고 한다는 것과 로보스터. 로보스터에 일단 밑줄 쫙 해놓으실까요? 자, 보통 우리가 로보스터 이번에 새롭게 이제 2016년부터 바뀐 내용은 로보스터가 원래 원칙인데 랍스터를 쓰는 것도 일단 맞다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용적인 형태로서 로부스터와 더불어서 랍스터로 맞는 걸로. 우리가 아무래도 원중들은 로부스터라는 말보다는 랍스터에 상당히 익숙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랍스터도 맞는 걸로 처리했으니까요. 차고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그널이 아니라 시그널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제 3항의 두 번째 항목에 밑줄 짝 해놓으십니다. 아까 우리 SH 이번에도 역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SH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이 SH가 끝에 왔을 때 끝에 왔을 때는 주로 이제 뭘로 익히냐 C로 익힙니다. SH 다음에 SH 다음에 자음이 왔다 그러면 요거로 C로 읽히죠. 따라서 SHRUB가 있다 그러면 이때 SH 다음에 R 자음이 왔죠. 그럴 때는 이것이 슈러프 이런 식으로 읽게 된다는 사실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SH 다음에 모음이 오면 그 모음에 따라 적는다고 했죠. 따라서 SH 다음에 A가 왔다 그러면 샤
SH 다음에 O가 다음에 쇼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음에 따라서 적어준다는 사실. 자, 올해도 역시 시험에 출제됐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SH 끝에 왔다 플레이 쉬가 됐죠. 쉬러브 할 때 SH 다음에 R 잠이 오니까 쉬로 익혔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두고요. 그다음에 SH 다음에 E가 오니까 셰리프가 됐다는 거죠. 밑줄 쫙 해놓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더러 뭐 나머지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해 둔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오항 관련돼서 비음 M, N, 이응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받침으로 적는다는 사실. 그래서 끝에 M이 온다든가 N이 온다든가 NG 형태가 오게 되면 대체로 받침으로 적었죠. 스팀, 콘, 링 이렇게 적는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또한 2번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NG, 이응이 오게 되면 아음절 받침으로 이응을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anging 이렇게 되어 있죠. hanging, longing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G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이렇게 모음이 왔을 때는 앞에다 붙여서 적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글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죠. 음가가 있을 때 이응값을 가져올 때 우리가 이응 받침으로 나는 이응값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응이 있죠. 여기다 뒤에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즉 받침으로 갖고 있는 이응값을 뒤로 연음해서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외래표부터 여기에 준해서 적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밖에 이제 제 6항 유음에 있어서 중요 부터인데요. 그 2번의 동그라미일까요?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라지 않는 비음 MN 앞에 올 때는 리을리을로 적는다. 상당히 중요하죠. 리을리을로 적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슬라이드 할 때 SLITE에서 거기에 보면 L 다음에 I라는 모음이 왔죠. 그럴 때 모음 앞에 리을, L과 관련돼서는 리을리을 연속적으로 적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슬라이드라고 적지 않고 슬라이드라고 적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에 있더라도 똑같아요. 즉 L 앞에 I가 몸이 앞에 왔죠. 따라서 L 앞에 오거나 뒤에 몸이 왔을 때 리을을 연속적으로 적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아니라 필름이라고 적는 것이죠.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스월론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고요. 다만 L 앞에 우리가 기억하실 때 니은이 오게 되면, 즉 N이 오게 되면 그들은 N은 N으로 적습니다. 자칫 소리상으로 할리 이렇게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적을 때는 헨니라고 적어야 된다고 하는 거 거기 밑줄 쫙 해놓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제7항입니다. 제7항에서는 장모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팀 하지 않고 팀, 루트 하지 않고 루트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아무리 중모음 관련돼서 제8항과 관련돼서 거기다 별 두 개 정도 해놓기 바랍니다.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오는 오로 적고 아우어는 아오로 적는다는 것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 적되 오는 오로 적고 아우어는 아우로 적는다는 것. 따라서 타임, 하우스, 그 다음에 오일, 스케이트, 보트가 아니라 포트, 타워가 아니라 타워 이렇게 적는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모음도 제 9항 같은 경우 있죠. 반모음 W와 관련돼서 이 반모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워 또는 와, 외, 위, 우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 밖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그래서 word 또는 want 또는 wonder, A가 오실 때는 one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있네요. 잘 기억도 있고 WAG는 외그로 했네요. 외그.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있을 때 이중모음을 거의 표기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반모음 형태가 들어갔을 때 예외적으로 W계열에 결국 이중모음 형태로 적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냐면 여러분들 교재 217페이지 3번에 보게 되면 Y 계열 있죠. Y 계열.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W 같은 경우는 O나 U 계열로 적겠고요. 그 다음에 Y 계열 또 Y나 또는 J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모음 값을 갖는다. 그래서 YA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YO 하면 이걸 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들 알아면 되겠습니다. WA와 관련해서는 아까 와라고 했고요. WO와 대해서는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W가는 오나 우 계열로 Y계열은 이와 같이 야, 요 계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게 된다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야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그 제시판과 관련해서 밑줄 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시판이 복합어입니다. 이 복합어 같은 경우는 외래표기법 적을 때 각각 따로 적을 때처럼 독립적으로 되어 있을 때처럼 적게 된다. 그래서 대체로 보기에 무슨 말이냐면 거기 컵 나이크가 되어 있죠. 컵과 나이크가 만난 말이다. 그럴 때 컵을 단독으로 적을 때처럼 적게 되죠. 컵플 라이크 적지 않았죠? 컵 라이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적을 때처럼 적게 된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로 가서 좀 몇 가지 필요가 있는 것 중에 인명과 지명표기의 원칙과 관련돼서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이웃 가까운 나라에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인명이나 지명을 적을 때에 우리가 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는 문화적으로 밀접한 또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의 그런 지명과 인명을 적는 데 있어서 구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않고 그저 일본식 발음을 중심으로 해서 적게 된다는 점. 다만 중국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를 구별해서 과거에는 한자음을 살려서 적게 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중국의 그런 어떤 발음을 중시해서 적게 된다는 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될 것 가운데 여러분들 교재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와 관련돼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쭉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국영이라는 사람도 이제 장궐롱 이렇게 해야 되지 장국영 적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공자는 옛사람의 이름으로서 그냥 공자로 적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제 사항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자음과 현지 발음을 두 가지를 그냥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218페이지 제 2절의 사항을 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도쿄, 동경, 교토, 경도, 상하이, 상해, 타이완, 대만, 황허, 황하 이 두 가지 다 허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에 있어서 별 두 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이거는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와 관련돼서 보면 우리말과 관련돼서 이와 같은 것이 결부될 때는 붙였습니다만은 외래어와 이런 산, 강, 섬, 바다가 결합되면 띄어 쓴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리브해 할 때는 카리브가 외래어죠. 그러니까 해를 띄어 썼습니다. 발리섬 역시 띄어 썼죠. 그러나 그리고 우리말에 왔을 때 우리말로 한글로 쓸 때 목요섬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목요섬 붙였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1항, 2항, 3항, 4항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같이 결부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제5항과 관련돼서 지명이 산맥, 산강 등의 뜻이 들어있는 것은 산맥이나 산강 등을 겹쳐 적는다. 실제적으로 그 자체의 이름에 강의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표기했을 때 이게 강인지 또는 산맥인지 산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외래어에 있어서의 그런 산강, 산맥의 이름은 각각 거기에 강이나 산이나 산맥 이름을 다시 붙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오 그라덴, 리오 그라 리오 그 자체가 강이라는 뜻이니까 리오 그라덴, 그라덴 강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강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덮쳐서 그다 강이라는 것을 써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죠. 그동안의 외래어표기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이음, 비음, 이중모음, 긴모음 뒤에 PTK는 을을 붙여 적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의할 된소리, 거산소리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카톨릭하지 않고 가톨릭이라고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쿠테타가 아니라 쿠데타라고 한다는 것 이렇게 주의할 것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주의할 외래어표기 용례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원지음을 고려해서 적는다 등 거기 주의할 외래표기 용례는 한번 좀 다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또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 지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음을 고려해서 적는다는 거 있죠. 그래서 바베큐가 아니라 바비큐가 중요하다는 것과 액센트가 아니라 악센트 상당히 중요하죠. 이밖에 불독이 아니라 불독그 다음에 챔피언이 아니라 챔피언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또한 220페이지 앞서 설명했던 내용 나왔네요. 이번에 보면 지역결이 있죠. 자저, 조주, 차처, 처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즉 이중모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가 아니라 주수,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레비전 이렇게 되고 스케줄이 아니라 스케줄, 차트가 아니라 차트 이렇게 쓴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 세 번째 F와 P 있죠. F와 P 세 번째 관련돼서 이제 F와 P는 둘 다 P음으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판타지가 아니라 판타지, 파이팅이 아니라 파이팅 이렇게 적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도 역시 중요합니다. 파이란 표기는 된수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스가 아니라 가스 잘 나왔죠? 모차르트가 아니라 모차르트 이렇게 되겠고요. 카페가 아니라 카페, 재즈가 아니라 재즈, 콩트가 아니라 콩트.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도 역시 아주 말할까요?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는 영국식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영국식, 즉 영어, 즉 영국에서 들어온, 영국에서 생성된 것은 영국식 발음을, 미국에서 생성된 것은 대체로 미국식 발음을 따라하게 되는데, 뭐 그런 점에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생성된 말로서 영국식 발음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슈퍼마켓이라고 해야지 슈퍼마켓이 아니라는 점 밑줄 짝 해놓으시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 관련돼서 보면 짧은 몸 다음에 어말 무성 파이러먼 피트계는 받침으로 전다고 했죠. 따라서 도넛이 아니라 도넛, 로켓트가 아니라 로켓. 잘 기억되시고요. 더러시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밖에 유음, 비음, 이중모음, 긴모음 뒤에 피트계는 을을 붙여 적는다고 했죠. 따라서 케이크가 아니라 케이크. 기억해두시고요. 테이프가 아니라 테이프. 그 다음에 플루트가 아니라 플루트. 잘 나왔던 것들이니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관련돼서는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SH가 끝에 오면 C로 읽고요. SH 다음에 자음이면 슈. SH 다음 모음이면 모음에 따라 적는다. 그렇게 정리해 듣고요. 그래서 대쉬가 아니라 대쉬라고 했고요. 특히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것도 알아두고 플래시죠. 플래쉬가 아니라 이것도 악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특히 독일식 발음을 중시해서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러시 아홉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홉 번째는 말이죠. 별 다섯 개 놓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영어 우리 국어에 있어서야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국어에 있어서야 뭐 이렇게 뭐가 나온다는 것 당연히 이거는 어로 읽지 않습니까? 어로 하면 당연히 어로 읽죠. 그런데 영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로 읽힐 때 있고 어로 읽힐 때 있기 때문에 그 발음을 중시해서 어로 읽히는 것은 어로 적고 어로 읽혀서 어로 적는다. 대체로 어로 읽는 것 가운데 발음상으로 이런 어 형태가 나오는데 자 발음상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어가 있습니다. 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런 발음을 형태로 나오면 어로 적는다. 어로 적는 경우는 이런 식이나 아니면 어로 읽힐 때는 이런 식으로 적는다. 따라서 발음을 따라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아홉 번째 항목과 관련돼서 어는 어로 적고 어는 어로 적는다고 했는데 어로 적는 것들만 좀 머릿속에 좀 담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커로 적는 것은 컴퓨터, 컨소시엄, 컨테이너, 컨트리, 리모컨, 에어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대표인 것이 잘 나왔죠? 컨소시엄, 컨테이너 이런 두 가지만 외워두면 내 나머지는 대부분 코로 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컴팩트, 컨센트, 컨덴서, 컨도미니엄, 콘크리트, 컨택트, 컨테스트, 콤마, 콤비네이션, 콤플렉스, 컴플렉스가 아니라 콤플렉스라는 거 잘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컨소시엄 이 곳이 가장 대표적인 어로 읽히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다 어로 읽힌다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난이도를 높일 때 바로 이와 같은 아홉 번째 항목을 들어서 외래표기법이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밖에 222페이지에 보면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 뉴스가 아니라 뉴스 이렇게 적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째입니다. 조심할 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싱가포르가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할 나라 이름과 관련돼서 기억할 내용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주의할 된소리, 거센소리. 자, 우리가 앞서 외래표기법에서는 된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다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짜장면은 관용적으로 인정해 줬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 가디건이 아니라 카디건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밖에 우리가 알아둘 것은, 자, 거기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앞서 된소리와 관련돼서 인정해 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빵, 거, 피라, 히로폰 등등은 우리가 된소리를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밖에 223페이지에 15번 부정의 접두사, NON 처리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넌센스가 아니라 난센스, 상당히 잘 나왔던 거죠. 넌센스가 아니라 난센스, 별 3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이 밖에 넌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논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헷갈림이 없는데 넌센스에 대해서 난센스가 상당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 밖에 군더더기 표현에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대체 쓸데없는 의문을 갖다 첨가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대생, 대생이라고 해야 되죠? 앙케트가 아니라 앙케트, 잘 기억해 두시고요. 러닝 셔츠가 아니라 러닝 셔츠라고 해야 된다는 것. 자칫 잘못했으면 러닝맨, 러닝맨에서 잘못된 경우는 러닝맨이라고 해야 맞겠다는 것과, 자, 이 밖에 우리가 보게 되면 나왔던 내용이죠. 커닝이 아니라 커닝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배지가 아니라 배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알아둘 경우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마사지가 아니라 마사지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7번. 우리나라의 그 외력 가운데는 특히 이 일본을 거쳐 들어온 말이 많기 때문에 일본식 영어, 일본식 외력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좀 해둬야 되는데요. 링게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링게르가 아니라 그래서 링거라고 해야 된다는 것과 바란스가 아니라 밸런스. 이 밖에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이얼이 아니라 다이얼,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알아둬야 되겠죠. 특히 레이더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했는데요. 자, 거기에 레이더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더를 관찰하고 레이더를 허용하는 둘 다 이제 맞는 걸로 처리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이밖에 로열티가 아니라 로열티라는 것, 노터리가 아니라 노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스탠다드가 아니라 스탠더드,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아니라 컨테이너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밖에 특히 잘 나왔던 단어네요. 프로포즈가 아니라 프러포즈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잘 나왔던 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다. 요즘에 있었죠. 우리 추리닝이나 트레이닝, 운동복, 수화하면 운동복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같이 쓴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추리닝, 그 다음에 트레이닝 같이 쓴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같이 허용되는 부분으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번에 있어서 보면 2와 2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넷이 아니라 보닛, 그 다음에 캐비넷이 아니라 캐비닛,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이밖에 부당한 생략이나 줄임에 주의할 것 중에 레인지가 아니라 레인지,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쓴다는 사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번에 있어서 우리가 예와 예가 옳은 경우와 관련해서 나레이션이다, 내레이션이다, 내레이션이 맞겠고요. 악세서리다, 액세서리다, 액세서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 이 밖에 다이나믹이 아니라 다이내믹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밖에 사시가 아니라 세시라는 것도 밑줄 짝 해놓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21입니다. 우와 위 계열이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특히 프랑스에서 건너온 말은 대체적으로 우즈 형태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따라서 몽타지가 아니라 몽타즈라고 하는 것과 쥐라기가 아니라 쥐라기도 기억해 두시고, 이 밖에도 우리가 뭐 태엽과 관련돼서 게으르게 일을 하는 것들이 있죠. 일부러. 그래서 그걸 사보타주라고 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사보타주, 또는 참여문학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안가주가 아니라 지역계는 주로 쓴다고 했죠. 안가주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 사보타주, 몽타주,
또는 안가주마에서 주로 적는다라고 하는 또 잊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몽타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225페이지에 음성몸 형태와 양성몸 형태 가운데 양성몸의 형태가 옳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컨테스트가 아니라 콘테스트 하나 두시고요. 레미칸이 아니라 레미콘, 헐리우드가 아니라 다 같이 헐리우드 시험에 잘 나왔죠. 컴플렉스가 아니라 컴플렉스, 아까 어와 오로 적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확실하게 해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산번에 음성몸 형태가 오히려 옳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답터가 아니라 어댑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가 아니라 스펀지, 그 다음에 콘소시움이 아니라 컨소시엄, 심포지움이 아니라 심포지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본에서 철저히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컬러와 컬러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색깔을 갖다 얘기할 때, 색깔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컬러가 아니라 컬러라고 하고요. 옷깃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컬러라고 하는 거죠. 컬러와 컬러. 그래서 컬러티브 그러지 우리가 컬러티브 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타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에 우리가 기브스가 아니라 다치 깁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밖에 샌들이 아니라 샌들, 쇼파가 아니라 소파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스낵 할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이 A이기 때문에 A가 나와서 스낵 할 때는 I 형태 스낵이야지 어이 형태 스낵 하면 틀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밖에 레프리가 아니라 레퍼리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렌트카가 아니라 렌터카입니다.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티로폼이 맞다는 거고, 물론 스티로폼이나 스티로폼이나 둘 다 제품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스티로폼이 더 많이 쓰임으로 스티로폼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됐죠. 이것을 자칫 잘못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스티로폼 하면 틀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면 돼요. 스티로폼,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티로폼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들 니마티스, 니마티스는 니마티즘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 밖에 멘션이 아니라 멘션 해야 된다는 사실과 아울렛이 아니라, 요거 잘 나왔어요. 별 3개 정도 해놓기 바랍니다. 아울렛이 아니라 아웃넷, 아웃넷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악셀레이터가 아니라 엑셀러레이트. 이 밖에 아까 프랑스에서 연구된 것 가운데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부르조아도 알아둬요. 부르조아가 아니라 부르주아, 대체로 우주 계열로 적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부르주아 반드시 알아두시고, 컨트리가 아니라 컨트리,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카운슬링이 아니라 카운슬링. 자, 그 다음 하나 더 할까요? 플랜카드가 아니라 플랙카드. 또 하나 봅시다. 거기 밑에 보니까 포클레인이 아니라 포클레인이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리을 다음에 엘 다음에 몸을 썼다 말하면 리을을 연속적으로 적게 된다고 했죠. 따라서 포클레인 이라고 해야 맞겠다. 자, 이렇게 주요 쓰임에 대해서 또 용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외워둬야겠고, 특별히 이런 교재 학습 전근 문제 22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28페이지까지 약 60개의 단어를 제가 이렇게 문제화 시켜놨습니다. 특히 이 60개의 단어가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빈출도가 높았던 단어들이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이것을 풀어보고 답을 정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외래표기법에 대해서 배웠죠. 외래표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외래표기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표기의 어떤 원칙들 꼭 기억해둬요. 24잠으로 적는다는 것, 된소리 우리가 표기하지, 파열음에 있어서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는 것, 받침상에 있어서는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그래서 음들의 끝으로 기축과 외래표기법상 받침으로 쓰이는 것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럼 관용적인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 한적 있죠. 따라 일음은 일기호로 적는다는 것. 따라서 가끔은 이렇게 시험 문제 가운데 외래표기법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때 있고,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다음 중 외래표기법상 맞냐 안 맞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금방 체크해 줬던 그런 어떤 단어들이랄지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그 60개 를 반드시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외래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자 표기법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